지난 8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 2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습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은 태풍도 막지 못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형제와 자매는 65년이 지나서야 백발이 풍성한 모습으로 재회했습니다. 사라져서 고맙다 이런 말 속에는 철륜을 끊어버렸던 전쟁의 비장함과 분단 세월의 아석함이 고스란히 묻어있습니다. 6.25 전쟁과 지난 70년의 분단이 애꿎은 사람들의 철륜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들의 철륜을 이어줘야 합니다. 결자해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책에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아 나서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남북 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6건에서도 지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민주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데 여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통일특보직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과제로 남북국회의담을 검토 준비 중이었습니다. 남북국회의담은 1985년 북한의 제안으로 처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수차례 제안과 논의가 있었지만 남북국회의담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국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담 성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국회의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제외교에 긴밀하게 연계된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우리의 외교 역량은 국익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반복성이 공반되어서 관계 구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관계는 다원화, 다층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 활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 공조를 위해서 유연하고 폭넓은 교류는 필수입니다. 공공 외교와 의회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입니다.